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2023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한양대와 동국대의 맞대결, 이곳 한양대 체육관에서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큰 힘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계속해서 반응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뜨거워지고 있고요. 인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승재 선수가 좀 신나야지만 동국대가 같이 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오늘도 역시나 이 박승재가 역할을 잘해줘야 되겠고, 자, 그런 만큼 반대쪽에 서 있는 김선우 선수도 이 박승재 선수를 맞서서 어떻게 경기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입니다. 이학승, 박승재, 한재혁, 김명진, 이대균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역시나 박승재 선수의 역할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요. 이어서 홈팀 한양대학교입니다. 신지원, 김선우, 조승빈, 박성재, 김주영 선수입니다. 먼저 포인트 가드 작은 거인 2번 김선우. 오늘 한양대학교 역시 이제 뭐 정재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 경기를 위한 심판진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세현 주심, 이경환 1부심, 류수희 2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양대 홈에서 양팀의 1쿼터 팀오프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가깝게 점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한지혁, 이대균 다시 한번 리턴, 그리고 먼 거리 외곽. 와, 출발 좋네요.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쏩니다. 박성재. 아, 바로 받아치네요. 맹수합니다. 네, 좋아요. 한양대 표승비 빠르게, 그리고 자,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김선호. 마무리 지어주네요. 점점이 됐고요. 다시 한번 쏩니다. 한지혁. 이거 오늘 한양대학교 수비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예. 자, 클락 한 자릿수 들어가 봅니다. 다시 패스 연결, 그리고 뛰어오는데요. 성공시키는 김지영. 네. 지원. 표승빈이 다가섭니다. 자, 클락 6초. 마운트 패스 신지원. 막혔어요. 아, 좋았어요. 야, 기가 막힌 수비를 김명진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박성재, 박성재 레이업. 아, 빠르죠. 야, 마무리됩니다. 네. 잘 피했고요. 들어갑니다. 그대로 미들레인지. 아, 들어갔고 신지원 리바운드. 아, 마무리됐습니다. 네. 김주영 이어받고 그대로 자유투 라인에서 쏩니다. 아오, 다시 박성재 가져왔어요. 짧은 패스. 네, 빼줘야죠. 예. 멀리서 쏩니다. 박성재 석점. 아, 성공시킵니다. 오늘 박성재 출발이 굉장히 좋네요. 예. 네. 멀리서 쏩니다. 아, 박승재가 네. 이번에 능수해줍니다. 다시 넉점차. 오메 탑 터졌습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신지원 쏴요. 야, 신지원도 뭐 들어가네요. 되는 날이네요. 자, 다가와준 이대균이고요. 박승재. 자, 좋은 패스 이대균. 오, 마무리를 네. 지어줍니다. 이어갖고 박승재 먼 거리 석점. 연속해서 아, 네. 석점입니다. 김선우 바운드 패스, 그리고 쏩니다. 아, 좋았어요. 깔끔하네요. 네. 김지영. 그리고 다시 한번 코너에서 오! 표승빈 수비를 네. 보여줍니다. 23-19 현재까지는 한양대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동국든요.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차가 많이 안 벌어진 것은 역시 한양대학교가 세컨 찬스 잡은 거에 비해서 야투 성적 좋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패스 연결 김주영 표승빈에게 다시 이어주고요. 오, 좋은 패스 신지원 나타났어. 마무리됐습니다. 네. 표승빈 들어갑니다. 자,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신지원. 와우, 야, 베스트 기아 막혔고 신지원 다시 한번 김선우. 김선우가 쏩니다. 자, 김선우. 자, 이게 역시 홈 경기의 위력이죠. 야, 네, 꾸준히 훈련을 해왔던 코트이기 때문에 더 익숙한 면도 있겠고. 샤클 한 자릿수 박승재 점퍼 안 들어갔고 다시 리바운드 따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용현 네. 마무리. 자, 이게 더블 포스트를 쓰는 이유. 김선우 한 번 더 피한 다음에 쏩니다. 좌중간 석점. 좋았어요. 네, 성공됐습니다. 이대균 돌면서 쏩니다. 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들어가요. 베이스라인 부근. 오, 좋았네요. 돌리면서 네. 마무리됐습니다. 오른쪽 연결, 그리고 바운드 패스 물러서면서 쏩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네. 이렇게 양팀의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41대 30입니다. 동국대 이제 양팀의 3쿼터 출발했습니다. 마운 패스 박성재 다시 외곽으로 연결 좋았고요. 그리고 표승빈 아하 오우 예. 다시 한번 아하. 아하 여기서 미슬 아 그래도 뭐 신준호 선수의 투이 대단하네요. 예. 연결도 좋았고요. 예. 자 시간 흐르고 있어요. 자 시간 많이 흐릅니다. 자 박성재가 일단 이어 받았어요. 박성재 들어갑니다. 다시 오 신지원에게 연결 다시 가져왔고 자, 결국 마무리 됐습니다. 네. 아 이건 정말 신지원의 집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승재 선수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네. 이대균 돌면서 레이어 마무리됩니다. 조승빈 네. 길게 조민근에게 연결 다시 패스 연결 완벽하고 네. 올려놓는 박성재입니다. 상대 허를 찌르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쳤죠. 야 네. 지금 오 오호. 야 지금 양팀 모두 다 지금 패스에 아쉬움이 있고 박승재가 왼손으로 네.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활달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동국대 예. 너무 지금 서서하다 보니까 정체된 면이 있고요. 그렇죠. 바운드 패스 박성재 네. 마무리.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양대형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운드 패스 오! 스틸 성공! 한재욱 올라갑니다. 한재욱 이번에는 레이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런 플레이죠. 예. 자 반 안쪽으로 박성재 쏘는데요. 엔드원 굉장히 멋졌어요. 박민재 예. 레이업 오른손으로 뛰어넣습니다. 자 박민재 선수 역시나 언제나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스코어러죠. 예. 자 그대로 빠르게 올라가는 조민규 패스 연결 김주영 가볍게 조준 안 들어갔어요. 다시 볼 가져왔습니다. 자 조민규 탑에서 표승빈 안쪽 그리고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진석이 늦죠. 표승빈도 대단하네요. 예. 끝까지 리드를 잘 지켜가면서 3쿼터 마무리했습니다. 네 62대 44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4쿼터만이 남아있습니다. 동국대 입장에서는 정말 공격 흐름이 때문에 네. 이용훈 감독도 내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대균 다시 들어가고 씁니다. 네. 마무리됐습니다. 골밑 네, 마무리됐습니다. 아, 자 순간적인 프레스로 지금 상대 위축시키고 있어요. 네. 자 수비 이후에 공격 노려야죠. 이대균 이대균 피하면서 오른손 올려 네. 이대균입니다. 야. 자 그러면서 패스 연결 조민근 빠르게 올라갑니다. 조민근 아, 네. 마무리됐습니다. 스피드가 참 좋은 선수인데 예. 다시 좁혀놔야 됩니다. 이대균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성공됐습니다. 네. 자, 네. 박승재가 이겨냈고 패스 연결 패스 연결 네.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아 순식간이네요. 김명진 그리고 일단 볼을 살려냈습니다만 박성재가 가져오네요. 아 패스 잘 줬고요. 패스 초민근 네. 정점을 찍습니다. 아 이게 바로 또 육상농구죠. 예. 한 번의 플레이. 네. 자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5분에 12점이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비 성공해야 수비에 신경 써야겠고요. 네 팀파울도 4개예요. 박승재 점퍼 자하 들고요. 네. 잘 될 때 플레이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국대가 여기서 간격 좁히면은 정말 더 쫓아갈 수 있습니다. 박승재 오! 석점으로! 야, 잘 모르겠네요. 야, 이러면 경기 모르죠. 자, 대단한 선수예요. 예, 조민근, 신지원, 자, 좋았어요. 예. 네. 자, 역시나 가장 쉬운 득점 루트가 바로 골밑이거든요. 그렇죠. 박승재 피하면서 와 마무리됐습니다. 신지현 선수가 뒤틀만 틈을 놓치지 않고 박승재가 바로 또 득점 올렸습니다. 예. 김주영 조민근이 다가와 줍니다. 패스 이어 받아줬고요. 자 지금 잘 피했어요. 그리고 레이어 완성됐습니다. 네. 아주 멋진 드라이브인이었습니다. 예. 야. 자 그리고 박승재가 바삐 움직입니다. 박승재 올라가요. 박승재 돌아섰고 야! 기가 막히네요. 박승재가 오호, 다시 네. 한번 살아납니다. 팀 한양대가 연패늪에서 탈출을 합니다. 네 한양대 역시나 오늘 쉽지 않은 승리였어요. 예. 하지만 이 표승민 선수를 중심으로